지난 7월 17일 오전 6시쯤 6살 딸을 둔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 B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비명을 듣고 나온 A씨의 어머니도 B씨의 흉기에 양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B씨의 범행으로 A씨는 6살 난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B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A씨의 스토킹 신고에 따라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경은 보복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난 8일 B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B씨의 범행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글 게시 10일 만인 어제까지 4만 4천 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였습니다. A씨의 사정을 아는 한 탄원인은 피해자는 이혼한 뒤 홀로 6살 딸을 책임지는 엄마였고 딸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이었다라며 하루아침에 하늘을 잃게 만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꼭 보복살인으로 엄하게 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B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